한국 장애 주식 연구소의 소영주 소장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끝없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말도 못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지하 5층, 지하 5층에서 지하 10층까지 내려갈 태세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증시의 패닉, 금융의 패닉 상태입니다. 미국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양적 완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전혀 주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등락폭이 이렇게 큰 건 정말 실로 오랜만에 봅니다. 지수포인트가 10포인트씩 등락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코스닥 거래소의 끝없는 폭락 속에 과연 이 죽음의 계곡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주식은 무엇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고 있는 여행사부터 또는 항공사 모든 주식이 과도하게 폭락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유일하게 주식의 빨간 선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진단키트 회사들이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진단기술에 놀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 시젠, 졸젠트, SD바이오센서 이런 회사들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루 이상 걸리던 진단 검사 시간을 한 8시간 만에 마무리하고 대량으로 많은 사람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진단키트 시장. 왜 대한민국이 강할까요? 그만큼 오랫동안 연구개발에 매진하였습니다. 시젠 같은 회사들은 적자가 지속되면서도 이 연구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솔젠트도. 그러나 유독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젠 바이오텍이죠. 사람들이 코젠 바이오텍을 찾아보면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비상장 주식 방해 시장이 있습니다. 코젠 바이오텍은 아직 상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상장에다 장애 주식에 있는 것입니다. 유가증권 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있는 주식이 아닙니다. 코젠 바이오텍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승인을 받은 회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제 지정될 때 바이러스 정보 공유죠. G사이드의 감염자 정보가 뜨자마자 지난 1월 10일 날 진단키트 개발에 바로 착수했습니다. 바로 착수해서 2월 4일 날 국내 최초로 시각처 승인을 받은 회사가 바로 이 코젠 바이오텍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처럼 세계적인 진단키트 회사를 많이 보유할까요? 고집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또 이들의 오너들이 거의 다 대학 교수하고 전문가 집단들입니다. 적자가 지속되었지만 끝없이 연구개발을 했고 그 결과가 오늘날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코젠바이오는 아무리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장애 주식이기 때문에 장애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주식입니다. 코젠바이오텍의 주주 구성을 봤을 때 대표인 남 대표님께서 50%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50.3% 거의 다 들고 있죠. 나머지도 직원들 중심으로 주식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 코젠바이오텍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바로 장애 주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 주식, 어느 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궁금하시죠? 코로나19의 직격탄을 피해 있는 이 장애 주식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삼성 SDS를 알아보았다면 주식이 만 원이었습니다. 상장 시 43만 원. 요즘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위스트로 홍가인 씨, 요즘 떴던 임영웅 씨, 이들이 무명했을 때 여러분이 투자했으면 어땠을까요? 선동열, 이종범 선수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유재석이죠, 유산슬이라고. 사랑의 재개발. 내 마음에 전철력을 놓아줘. 그렇습니다. 개발되지 않는 땅을 미리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개발이 되어 전철역이 들어서고 빌딩이 들었을 때 그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젠바이오텍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보았다면 어땠을까요?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의 상승력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식이 10배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지수 포인트가 1700, 오늘 1600까지 밀렸지만 여러분들이 10배를 가기 위해서는 1만 포인트가 가야 됩니다. 지수 포인트가 1만 포인트 가는 것보다 비상장 주식을 구입해서 10배, 20배를 버는 게 훨씬 더 확률상으로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에티젯을 발굴하고 송가인과 이명웅이가 무명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처럼 비상장 주식은 상장 전에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비상장 주식 장애 주식입니다. 수익률은 그 수익의 상승의 탄력성은 엄청납니다. 만원, 삼성했을 때 만원이었죠? 만원이 43만원에 상장할 때 40만원 갔습니다. 이게 바로 비상장 주식이 10배, 50배, 100배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된 시장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미래의 성장성을 볼 필요 있는 안목을 갖고 있는 좋은 안목, 이 좋은 안목은 그동안에 성공한 좋은 주식들의 성공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답습하고 복습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옛날 빈센트 반 고흐는 그 동생이 하상이었습니다. 형의 그림을 단 한 점도 팔지 못했어요. 만약 그때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정말 좋은 그림이었다는 안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대박 났겠죠. 바로 미래를 예측하고 좋은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좋은 안목, 이 안목을 가진 사람은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래소 코스닥이 폭락하고 유럽 증시가 폭락하고 미국 증시가 폭락할 때 직격탄을 피해가는 것 바로 장외 주식입니다. 이 장외 주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자들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미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장외 주식 파생 상품은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게 일반 대중 속으로 들어가 오기 시작하였는데 일반 대중들은 아직도 이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외 주식은 앞서 설명한 대로 송가인과 이명웅이 무명했을 때 투자하는 것, NHN, 네이버가 7,000원에서 투자하는 것, 개발되지 않는 땅을 미리 선점해서 투자하는 것, 이게 바로 장외 주식의 투자 기법입니다. 이런 장외 주식은 늘 여러분들 일상 속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공부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멀리 보고 오래가 아니라 내년을 보고 투자할 시점입니다. 그게 바로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